압도적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전부도 다 알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가장 공주는 아티스트가 제가 그냥 어버 키웠어요.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음원, 싱글을 하나 또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지금 컴퓨터에 돌리고 있어요? 아, 스트리밍 돌리고 있어요? 스트리밍을 컴퓨터 한 세대에다 돌려놓고 와야죠. 좀 제 동기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저도 2008년도에 왔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때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문들을 해서 아이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났어요, 지금? 저기 있어요. 아, 알겠어요. 아이유 본인은 10년 전 아이유 떠올리면 어때요? 딱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좀 징그러워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라 다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기회만 주어 다 했었고 제가 막 일을 스스로 잡고 그랬었어요. 저는 경마장에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경마장? 경마장. 근데 관객분들은 저보다 말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말보다 아직 못하구나. 22살 때 그때 한번 첫 슬럼프가 크게 왔었어요. 제가 원래 저라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좋게 포장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내가 얼마나 죄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하차를 하는 게 하차까지? 저도 꽤나 많은 그 고비를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정말 못 해낼 것 같은 거예요. 감독님께서 막 우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 10년 뒤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케치북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나중에 팔레트. 아니 사실 그 자리를 노리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많죠. 이런 유일한 아 저야 항상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는 거야 구체적으로?